제일 약한 거라고.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.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. 어, 그럼요. 아이고, 전 이게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아니,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네티즌이 찌라시인 척 올린 게 찌라시다라고 확산이 돼서 이제 기사화까지 된 거예요. 기사까지. 네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찌라시도 아니요. 그래서 사실은 퍼지게 된 경위가 문자 메시지로 아마 이렇게 네, 맞아요, 퍼졌을 맞아요. 거예요. 예. 요새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. 그 톡에 이렇게 네, 그렇죠. 막 이렇게 이니셜 기사. 맞아 맞아. 그래도 이렇게 다 오죠. 네. 제 저도 그걸로 받았어요 처음에. 아 자신에 관련된. 네, 저의 그거 찌라시를.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왜 이렇게 요새 이렇게 전화 올 일이 없는데?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문자 메시지도 되게 많이 와 있어요. 축하 축하 막 이렇게 와 있어요. 축하 뭐지? 뭐야 뭐야 이렇게 봤는데 저희 회사분들도 제가 알려줘서 알았고 네, 그런 거예요. 제가 되게 빨리 알았어요. 근데. 아니 근데 이거 축하 축하 보낸 친구들은 그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뭐.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축하 축하는 뭐야 뭔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싱글이고 뭐 21살 그런데 아, 아니면 맞다.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는데 축하 축하는 맞아 뭔가가 있어서 축하 축하 맞아 할까 말까 고민하더니 결국 결제했구나 아니 회사하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고 저는 그날 이제 그 현우 씨 시사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 얼마 사건이 터진 당일날? 당일날이 그래서 기대하고 기대하던 날이었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시사회를 가지 말아라 반면 기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일단은 가만히 조용히 한 게, 조용히 있는 게 좋으니까 집에 있어라.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영화를 지금 보러 가야 되는데. 현우한테도 꼭 갈게, 꼭 갈게. 진짜 막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꼭 가겠다고. 그래서 막상 딱 가서 못 가게 되니까. 아니, 이 뭔데? 이게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죠,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. 진짜 짜증나죠, 그거. 진짜 짜증나죠. 그래서 근데, 네. 매니저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제발 부탁, 제발, 제발, 제발 가지 말자, 제발 부탁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살짝 그래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찮고 못난 존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게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알았어요. 그럼 제가 안 갈 테니까 잡아주세요. 잡아주세요. 그랬어요. 아, 이 사람을? 네, 그 최초 유포자를, 그 네티즌을. 잡아 저는 근데 저는 원래 평소에 정말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. 악플도 정말 신경을 안 써. 저는 그건 진짜 자신 있어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자신 있어요. 신경 안 쓰는 연예인. 나도 그 안에 들어. 나 알고 있지. 나 알고 있지. 야, 그러면 벌써 다섯 명 중 우리 세 명이 여기 있네. 조개비 빼면 안 된다. 그 정말 그 정도로 이게.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임신설로 사실 확대가 됐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렇죠. 아이유 씨가 21살인데 이게 임신설로 확대가 됐고 근데 그때 또 아이유 씨가 네티즌들이 이제 찾아낸 거예요. 살이 좀 찌셨나 봐요. 그래서 근거 사진이 막 나오는 거야. 근거가. 아, 진짜요? 네. 그래서 네티즌들이 드라마에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 막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됐었거든요. 아... 그거 모르셨어요? 전혀?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. 아 저는 그냥 자기들끼리 웃자고 보낸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게 막 정말 증거 사진으로 증거 사진이라고 그때 봐라 봐라. 아 그랬구나.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아무튼 임신설에 결혼설까지 이제 한 날 이렇게 한 거고 영화 시사회도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잡아달라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악플러 몇 명 잡아서 절 보여주세요. 이 자리를 만들어주세요. 라고 했어요, 회사에. 그래서 곧 이제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. 악플러와의 만남 해가지고. 2013년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일 중에 하나로. 아, 직접 만나실. 네, 제가 직접 만나요. 아니, 화면 보내면 직접 만나야죠. 근데 진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. 궁금한 거죠. 아니, 왜 그거를 그렇게 썼어요? 근데 사실. 돌아올 대답은 또 뻔하잖아요. 그냥 재미로. 심심해서 써봤습니다. 뭐 이런 대답은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과도 받아내고 왜 그랬어요?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. 오늘 직접 한계를 네, 진짜로 직접 그래서 뭐 진짜 그분들이 괜찮다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IP 내가 기억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또 올리면 나 이거 올려요 이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재밌게 사네 그리고 아니 약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진짜 오이 안에 드네 진짜 그리고 그 뭐야
나도 앞으로 이게 악플러들과의 이게 피하지 못할 그런 숙명이라면 나도 이들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만나서